아주 소설을 쓰는 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다. 그 와중에 경찰이 입건한 결정적인 이유가 떴어요. 지드래곤 마약형 빅폰드의 계기는 유흥주점 여직장이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다녀간 업소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 발견 이후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여실장의 진술 때문에 형사 입건까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 내용도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뭐 여실장 지가 준 것도 아니고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 그냥 여실장 느낌 아니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뭘 보든 이상해 보이고 수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장지가 진입 거라는 확신도 없죠. 이걸로 입건을 했다는 게 경찰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니까 기자 간담회에서 명확한 물증은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고 인정했다. 예? 아니 저번에 협의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있어. 이렇게 경찰 증거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증거도 없었고 그냥 진술만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거예요. 점점 이게 경찰이 쫄리는 상황인데 이때 갑자기 남 탓을 합니다. 경찰 이성균 진입 무리한 수사 아니야. 내사 중 알려진 탓.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입건 전 내사하는 도중에 알려져서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존나 불안해. 모든 건 경찰이 입건했다고 나온 게 뭔가 그게 놀랍겠죠. 그리고 입건된 뒤에도 명백한 증거도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뭐 기자들 탓하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원각을 찾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전에 경찰이 요청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하길 인천지검 부장검사 주신이자 지난해까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지낸 중앙인 남북법률사무소 박상진 변호사는 통신영장 자체가 기각될 정도면 근거가 더 약한 것이다. 지들에게는 마땅한 무언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 아주대로 서울겸임 교수인 법무부 넥스트 남북 변호사의 경우도 지들에게는 검찰 정치가 소송에 대해 답변이 맞다. 검사 시절 마약수사 전문가로 활약한 김희준 변호사는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웬만하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전문을 하고 거의 다 발부를 해준다. 하지만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를 안 해준다.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이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원래 통신영장이라는 게 흔하게 나오는 건데 그것조차 발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거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CD 인터뷰까지 떴죠. 마약 대학은 무슨입니까? 단체 알았습니다. 단위 검사 결과는 무서운데 혹시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무서움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을 투약한 정도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주고 가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제 자신이 저를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마약 범죄 관련 혐의 사실과 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약간의 모습 그리고 태도 때문에 기사에는 조롱이라는 기사도 상당히 제가도 마약 전혀 다른 오히려 그런 부분별한과 조롱이라는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기사 모두 내용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률적 구사에 임하는 경찰 분들께 오히려 피해를 미치지 않았나 오해를 사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오히려 제 쪽에서 괜히 좀 되는데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니가 조롱을 했었나?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저는 그분의 지금 행동이 이상한 걸 보여지고 저도 언론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전북 또 일각에서는 대부분을 제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톱과 발톱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도된 내용에서 말하는 온몸 전신 제모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작년 앨범 활동 후로 거의 1년 반 이상을 모발을 탈색이나 염색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진 출석을 하는 시점에서 경찰 측에서는 통신이라든지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음에도 저는 저의 결백을 하루빨리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올해로 거의 3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 좀 몸이 유연한 편이에요. 많이 그리고 말투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부담감도 있고 한마디 한마디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좀 강박 아닌 강박 관념에 시달리다 보니 그런 점들이 저는 사실 적어도 매체나 어디인가를 통해서 저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솔직하고 최대한 진심으로 모든 사소한 가벼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답하기 위함인데 그 점들이 어느하게 보인다거나 문맥에서 많이 벗어난다든가 그 점을 제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과 적어도 신념을 말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인은 결백하고 실장이나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특유의 행동은 뭐 댄스 가수로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이고 유연해서 또 말투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디에 또다시 결백하다는 행동이 나왔고 경찰은 뭐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상황이 쫄려 보이는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줄평 앞으로의 표정은 그 명예의 전당이 오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